OBS가 보도해드린 대로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이 대북 위협에 범정부적으로 맞서는 총력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도 을지 연습에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떨어진 가상의 북한 방사포탄. 소방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보건소 직원들은 응급 환자를 구출해냅니다.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동조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동서발전 일산 발전본부로는 드론이 자폭했습니다. 특작부대도 들어와 설비를 파괴합니다. 즉각 화재를 진압하고 암모니아를 제독한 뒤 테러범을 생포합니다. 을지 연습 기간 의정부시와 고양시가 벌인 훈련입니다. 국가 종료 시설 겨냥한 드론 화학 테러는 아마 순식간에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훈련을 통해서도 이처럼 한미 연합 연습과 연계하는 지자체마다 실기동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군 경과 함께 상황실에만 앉아 있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북 위협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접경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실제 훈련을 핵공격, 드론 공격 대비 주민보호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소방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드러났듯이 전후반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도심 속 테러 정보 및 동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민관군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실기동을 정례화하는 것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